비선과 사적 채용, 자정 능력 없는 윤석열 정부 정상화에 국회가 나서길 바랍니다. 비선과 사적 채용 문제가 끊이지 않고 드러나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문제가 없다며 둘러대기 바쁩니다. 대통령 부부의 지인이 여사특보를 불리며 대통령실을 드나들고 1급 보안사항인 나토 정상회담 일정 기획에 관여하고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 콘텐츠 직원들이 대통령실에 사적 채용되어 논란이 됐었습니다. 대통령이 검사 시절 같이 일했던 수사관의 아들과 대통령의 친인척들도 대통령실에 채용되고 심지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합 욕설 시위로 논란을 빚은 구구 유튜버의 친누나도 대통령실에 채용되어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또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자신의 지인 아들을 압력을 넣어 대통령실에 채용시켰다고 말해 도대체 윤석열 정부의 막장 행태의 끝이 어디인지 우려가 큽니다. 대통령실은 문제가 드러날 때마다 변명으로 일관하며 사적 채용이 아니라고 주장하더니 결국 대통령실 채용은 능력과 공정성을 무시한 채 승리의 대가로 간직을 나눠주는 역관제로 한다는 발언까지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비선과 사적 채용 문제는 대통령 부부와의 사적 인연, 지인 찬스, 고액 후원으로 얼룩져 있고 구구 보수단체와의 밀월관계, 대가성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반성은커녕 국민을 속이려고만 하고 있어 더 이상 자정 능력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통령실과 정부 사이화가 얼마나 더 있는지 국회가 국민의 눈으로 철저히 조사하고 더 늦기 전에 정상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실, 정부 사이화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가 필요합니다.